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저번 주에 25년 전으로 확 돌아가 가지고 가장 최초의 인터넷 넷스케이프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때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램이다 해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그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터넷을 했었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좀 일을 내죠. 노드 JS라고. 그러면 옛날 건 다 없어졌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요 아마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상품 정보 또 그들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멀티 스레드를 써요. 그들의 서버에서.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라도 이 자바를 쓰는 경우에는 아주 큰 회사는 또 자바를 아직도 쓰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로드 JS가 아니고 즉 자바 스크립트에서 나온 로드 JS가 아니고 나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한 동네죠. 그래서 이 자바를 쓰는 저번에 이제 이 자바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의 이력서에 이 자바가 들어있는 게 가장 취직이 잘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제 알두이노의 스케치 같은 그 IDE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고 뭐라 그럴까 그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자바를 아직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라서. 근데 그래서 이제 전번에 책꽂이에 꽂아놓자 그랬는데 잠시 꺼내서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회사에 쓰이는 아마존 그거에서 쓰는 거 외에는 좀 이 인터넷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노드 JS 또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바는 다시 책꽂이에 좀 꽂아두고 오늘부터는 이번부터는 저 자바스크립트하고 노드 JS 그리고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게 그 이 인터넷 관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 컴퓨팅하고의 관계를 또 좀 풀어나가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큰 회사에 데이터가 많은 그런 회사의 인터넷은 자바로 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거 이제 꽂이 꽂아놓고 자바라는 건 소규모라도 또는 굉장히 스케일러블하다는 얘기를 하죠. 대부분은 싱글 스레드로 프로그램을 하죠. 그거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이벤트 루프라는 아주 좋은 개념 때문에 그렇죠. 요 이벤트 루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직 사장님하고 종업원 한 명이서 바쁘게 움직이는 식당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많은 손님들이 한 사람 주문 받아가지고 그 사람 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혼자서 계속 오는 손님들마다 주문을 계속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음식을 조리하고 내주는 거는 또 직원이 알아서 하고, 굉장히 바쁜 직장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생각은,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손님들의 주문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손님이 오는 걸 우리가 손님이 오는 사건이라고 보면 이벤트, 그 이벤트 루프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문을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멀티코어가 아니고 싱글코어에 싱글 스레드로 해도 계속 주문을 받는 거죠. 방식이 그렇게 되면은. 근데 아까 멀티코어의 경우에는 식당이 손님이 하도 많이 오니까 직원을 계속 뽑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많죠. 멀티 스레드예요. 멀티코어고.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작게 만들 경우에도 또 크게 만들 경우에도 다 되게, 하여튼 손님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계속 주문은 받는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콜백이라는 펑션인데, 요거는 이제 또 비유를 하자면,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떡볶이 집에 들러서 떡볶이를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가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전화번호 적어주고 떡볶이 다 되면 전화 주세요 하는 수밖. 그 집이 워낙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전화번호를 주면서 떡볶이가 다 되면 달라 하는 거, 그게 바로 콜백이죠. 다 되면 전화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싱글 스트레이트 모델은 요 직원 이름이 이제 이벤트 루프인데, 이 직원이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주문을 다 받아요. 반면에 방금 전에 멀티 스트레이트는 직원은 많은데 이 직원들이 좀 아주 부지런하지가 못해서 손님을 자꾸 기다리게 하죠. 식당은 크고 좋은데. 그래서 요 싱글 스레드로 상당히 작은 또는 큰 것도 되죠. 그러한 웹사이트를 이제 구축이 되는데, 요 이벤트 루프라는 요 직원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싱크로너스다, 비동기다. 그러니까 이 직원 한 명이 손님들하고 여러 명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전부 받아주는 거죠. 때를 안 가리고. 그러니까 손님이 안 기다리니까 넌 블러킹, 뭐 맥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ode.js의 이 싱글 스레드에 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예를 들면 우버 같은 택시 회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 시스템에다가 멀티 스레드로 했거든요. 아마존은 워낙 크고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크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럼 거기서는 자바를 썼죠. 근데 우버라는 회사는 처음에 멀티 스레드로 이제 큰 컴퓨터에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싱글 스레드로 바꾸죠. 그러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고 똑똑한 직원을 하나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이벤트 루프가 그 똑똑한 직원인데 부지런하고, 지금 요 그림에서 혹시 요 오른쪽 부분이 요게 서버예요. 그 안에서 요 이벤트 루프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이렇게 그린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쓸 때도 있고, 그 우버라는 택시회사는 아마 데이터베이스하고 서버하고 같이 써도 될 거예요. 방금 얘기한 요 콜백,
그 떡볶이 사러 갔는데 떡볶이가 다 떨어져서 전화번호 주고 다 되면 조리가 다 되면 전화해 주세요 하는 거. 요 콜백은 그 예를 여기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아직 자바스크립트나 노드.js에 대해서 그 문법, 신텍스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고 갈 순 없다고요. 그래서 눈도장을 좀 찍고 가자 이거죠. 일단 요 여기 나오는 요 예는 요거는 이제 C 같은 게 C나 C++ 이런 거는 이제 뭐 저 include 시키는 거, 또 파이썬에서는 import 하는 거하고 아마 같은 걸 거예요. 기능이 요건 이제 require 이렇게 했는데 재미난 게 요 FS라는 게 file system이라는 어떤 functionality거든요. 함수 기능. 그거를 variable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함수는 필요로 한다. 요 file system이라는 그 함수 기능을 필요로 한다. 요렇게 쓰는 문법이라서 조금 처음 나왔을 때는 프로그래머들이 야, 이거 장난치냐 좀 그랬죠. 근데 그게 이렇게 편하고 작은 컴퓨터 갖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굉장히 큰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온통 이걸 쓰죠. 그래서 심지어는 Node.js is everywhere. 없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재미난 게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functionality, 뭐 클래스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클래스로 봐도 되겠죠. 그거는 요 concatenate, 점 찍고 하는 거 오퍼레이터 써가지고 거기 파일 시스템에 있는 어떤 파일을 읽어라 요거죠. 다운표 안에 있는 거 test.txt 요 문제가 읽어라. 그러고 나서 알려줄게. 이건 마치 아까 콜백 하신 게 떡볶이 2인분 맞죠? 하고 다 된다면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 재미난 일을 요 양반이 했는데 뭐 좀 똑똑하게 생겼죠. 이 서양인들도 이렇게 곱고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원래 이 저 우리가 하고 있는 요 피지컬 컴퓨팅 뭐 알두이노니 라스베리니 뭐 비글본이니 또는 뭐 징큐보드니 뭐 등등등 그러다가 이제 끝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드로 거의 병원에 있는 MRI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낼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까지 다 하려면 알두이노 갖고는 좀 힘들어요. 일부를 학생들이 볼 정도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물론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지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범주를. 거기에 이제 웹, 인터넷, 요게 합쳐진 게 말하자면 인터넷 오브 띵,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 사물 인터넷 한마디로 저렴하잖아요. 요 저렴한 걸 갖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거든요. 조금 상상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애를 쓸 필요도 있어요. 10만 분의 1 가격이면은 뭐 별 볼 일 없어도 그냥 쓰다 버리지 뭐 그거 하나 사지 뭐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IoT 사물 인터넷 갖고 우리는 웹 NMRI를 하고 있다. 요 말은 원래 병원에 있는 MRI가 나올 때 그 이름이 뉴클레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서 첫절 따면 NMRI잖아요. 그리고 핵자기 공명은 NMR이고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요거 하는 과학자들은 이 단어를 잘 쓰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요. 요 N이 핵자가 들어가니까 뉴클레어 핵이니까 요거 싫어해서 N을 띄었어요. 띄어버리고 왜냐면 이제 환자나 환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뭐 핵의학과 이런 데 근처만 가도 좀
두렵잖아요. 암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요 핵자를 띄었어요. 띄어서 요새는 그냥 편하게 MRI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NMR은 아예 딴 거인 것처럼 NMR 따로 부르고. 그러니까 핵자기 공명하고 핵자기 공명 영상을 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NMR의 신호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MRI죠. 그래서 우린 그 두 개 다 할 거예요.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이 90번째거든요. 자, 그 똑똑한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요거죠. 요 전번에도 한 살짝 얘기했는데 사실 요 자바스크립트가 요 Node.js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런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Node.js는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다. 실시간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컴퓨터 파일을,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기계어로 바꿔서 하는 거랑 뭐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전자의 것들은 대개 이제 컴파일러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렇게 부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은 요새 쭉 보아온 그 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쉘 또 쉘 스크립트 같이 그 즉시 번역이 되는 그런 스크립트 랭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전번에도 요 크롬 요 웹브라우저에 크롬 엔진이 들어가서 그 구글 같은 데서 대박이 났잖아요. 뭐 인공위성의 그 구글 맵 그래가지고 지도도 막 보여주고 그 옛날에 네스케이프 시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나왔을 때도 꽤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 인터넷 줄로 이런 걸 다 보내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구글의 이제 엔진이 크롬 엔진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얘가 컴파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컴파일이 아니고, 우리가, 엔진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언급한 이유가, 요 구글의 크롬 엔진들이 버전이 바뀌면서 한 버전 6까지는 이게 전부 게임에 썼어요. 게임 엔진으로. 그러니까 게임 개발할 때나 또는 게임을 실행할 때나.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대목이다 싶어서 시간이 들어도 언급을 하고 지나갔죠. 근데 사실은 요거가 아니고 8번째 거. 버전 8. 그래서 크롬의 V8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먹는 주스 V8 말고 버전 8. 그래서 요거를 또, 요거는 그러니까 요 크롬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하죠. 우리가 설치가 끝나면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예요. 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V8 엔진을 써가지고. 근데 방금 본 그 고양반이 그 V8 엔진을 끄집어내가지고 보통 C++로 만든 프로그램 안에 갖다 박아넣죠. 그걸 우리가 Node.js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서버 사이드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보세요? 우리말하고요 영어하고 섞었으니까 이상한데요? V8 그러지 말고 V8 그렇게요. V8 엔진을 요 C++ 프로그램에 갖다 박아서 Node.js를 만들어서 하면은 결국 요 V8 엔진이 V8이 더 편한데요? V8 엔진이 우리가 짠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요 머신 코드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컴파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큰 차이점이 방금 전에 이제 런타임이다 하고 얘기한 게 그냥 하면 그 즉시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아마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전문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이 일을 할 때는 이게 다 어느 정도 만들고 디버그하고 그러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 결과를 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편하죠. 그런 게 이제 그 이런 스크립트 랭귀지 종류들의 어떤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얼마 전까지는 라스베리에서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스크립트 프로그램하고 쉘 프로그램을 좀 봤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설치하면은 저 윈도우, 우리 PC에다 하는 거니까 윈도우는 윈도우도 쉘이 있죠. 그게 뭐 그 변해, 그것도 뭐 복잡하게 변해오는데 옛날에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가지고 도스에서부터 지금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의 그 바닥을 이루는 거 어떤 거. 요즘 제가 보기엔 후져요. 애플은 삼박한데 비싸죠. 그 대신 뭐 자우지간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바뀌는 이 소프트웨어 트렌드는 결국은 못 쫓아갈 거예요. 아무리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을 먼저 선점했지만 그래도 아마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뭐 딴 데서 윈도우의 장점을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거는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서 우리 윈도우 같이 할 수 있어 우리 PC에 윈도우 같이 할 수 있으면서 또 쉘 같은 거 그걸 밑바닥을 이루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주 삽박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유닉스 할아버지하고도 얘기가 잘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요즘 대세인 모바일 쪽에도 걔는 쉽죠. 가기가. 그러니까 애플은 핸드폰도 잘 하는 거죠.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핸드폰 결국 못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렇고. 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걸 설치하면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우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피지컬 컴퓨팅 중에 알두이노 라스베리에 이어서 비글본을 하려고 그래요. 요놈이 아주 처음에는 무지하게 쉽죠. 전번에 우리 연결한 것처럼 그냥 인터넷 꽂고 그 컴퓨터가 연결만 하면 그냥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이 구조가 Node.js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두이노 쪽에서 function, variable, structure 이런 것들 만든 것처럼 준비한 게 요 비글본이니까 본 스크립트 이렇게 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자체는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구구절절 얘기를 다 안 하면은 그래서 알수 없이 요거 시작하는 게 목표지만 구구절절 긴 얘기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치할 게 Node.js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우리 PC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예 방금 얘기한 그 피지컬 컴퓨팅으로 아예 건너가 버리죠. 그러면 요 우리 목표 현재의 목표인 비글본뿐이 아니라 전에 하던 알두이노 또 뭐 라스베리 또 그 외의 것들도 할 수가 있죠. 그 할 수 있는 이유는 손쉽게 요 커뮤니케이션 펌웨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걸 갖다 각각 다 설치해 주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좀 파워풀하다고 그럴까? 자바스크립트 써서 그래요. 조니 5라는 게 있죠. 아마 영화도 조니 5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뭐 로봇 나와가지고 우쭈쭈쭈 하는 거. 그 이름을 따서 조니 5라고 했는데 요걸 설치하면 요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그리고 요 Node.js를 설치하면 요 Node.js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요 조니 5하고 그러니까 알두이노를 예를 들면은 알두이노는
포마타를 깔아야 돼요. 포마타라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우리 PC에는 25가 깔리고 알두이노에는 포마타가 깔리고 그래서 펌웨어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 설치하기 전에 요 웹사이트죠. 25가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로보틱스다 뭐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실행은 Node.js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해보면은 손쉽게 조금 아까 그 눈두장 찍은 것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좀 할 수가 있죠. 어떤 핵심이 되는 거를.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이제 알두이노 여기는 포마타를 깔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 커뮤니케이션 펌웨어로 그것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플랫폼을, 이렇게 많은 보드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중에 요거는 비글본 같아요. 그래서 비글본 한번 열어볼게요. 비글본 경우에는 Node.js를 우리 PC에 깔고 요 비글본에는 뭔가 IO를 깐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펌웨어죠. 알두이노 경우에 포마타처럼 뭘 깔아라 하는 게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Node.js로 러닝 할 거다. 요 비글본은 요 DAC가 있어서 좋아요. 라스베리는 없었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요 비글본 블랙 받고. 요게 목표죠, 현재,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라스베리죠. 라스베리. 어쩌로, 요게 우리 버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버전 4가 아니고 버전 3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온, 그걸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라스베리 경우에도 역시 Node.js를 우리 컴퓨터에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해당되는 뭐 라스피IO 해서 어디셔널 인스트럭션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 따라서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파이썬에서 나온 파이든가 라스베리 파이용 파이썬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깔아도 되고 파이썬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스베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두이노 우노죠. 요거 요것도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포마타 깔고 그것도 이제 여긴 포마타라고 아예 얘기가 나오네요. 스탠다드 포마타를 깔고 우리 컴퓨터에는 25를 깔고 그렇게 하면 둘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커맨더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피지컬 컴퓨팅하고 인터넷의 발전사에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 하는 걸 합쳐서 뭐 그게 또 IoT니까 인터넷 오브 띵.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도 보고 지금부터 25년 전부터 쭉 한번 보고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면서 뭔가를 설치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Node.js 하고 요 보드를 갖고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펌웨어를 하는 것들은 요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꽤 많은 양이 돼서 사실 이런 거 뭐 하나 예를 들어 알두이노 하나 하는 것 같고도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막 뭐 뭐 한 30개 이렇게 막 나눠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 핵자기 공명기 하는 거는 평생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한 30번에 하는 거를 한 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제가 말이 늦어도 어떤 진행을 조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좀 자초지종을 알고 가야 되니까 그거 할 때는 좀 답답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Node.js를 깔고 다음에 또 깔아야 될 게 IDE, 그러니까 Arduino 스케치 같은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걸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제가 써놨네요, 밑에. 이제 Visual Studio Code,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건데, 여러 우리가 하는 요 피지컬 컴퓨팅이나 인터넷이나 뭐 IoT나 또는 아주 커다란 서버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인터넷 엔지니어들이죠. 많이 써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요것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요 Node.js를 이제 설치하는데, 설치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 페이지에 나오는 요 LTS라는 거, 요 윈도우용이잖아요. 요 LTS, Long Term Stable.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요건 검토가 끝난 거죠. 그리고 최근 거는 여기 나오고, 요 LTS 버전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되죠. 이걸로 인한 사고는 안 나니까. 그리고 계속 Node.js 측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근데 이건 뭐 롱텀으로 이미 다 확인이 된 거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제가 안 할게요. 그 나오면은 클릭해서 뭐 I agree 하고 뭐 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요 얘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요거 좀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요. 다음번에 다시 살짝 늘려가지고 좀,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할게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비글본으로 가기도 준비 과정이 많은데, 또 뭐 거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도 한 번에 못 가네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요거는 꼭 하고 또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전전번이가 얘기했는데, 요 HTTP 프로토콜이라는 거,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거에 대해서 요게 Node.js라는 실시간 환경에 중요한 모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듈이 많이 있다. Node.js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서 노드, 그리고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쓴다. 그래서 JS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한번 했었죠. 요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뭐 센타자가 나오면 그 투수 말고 뭐 저기 캐처가 막 이렇게 눈치타고 뭐 해가지고 야 얘 포볼로 내보내 뭔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프로토콜이잖아요. 서로 간에 미리 약속해 놓고 있던 어떤 것들, 그 인터넷의 프로토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건 아는 단어들이니까 HTTP, TCP, IP, 에더넷이나 와이파이,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그 HTTP는 정식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그런다.
또 TCP는 전송, 트랜스포트 레이어라 부른다. 요 IP는 주소죠.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 레이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거는 링크하는 링커 레이어다 봅니다. 근데 요거, 요 와이파이에서 링커 레이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더넷 그러면 그것도 링커 레이어인데 하드웨어는 선이잖아요. 와이파이는 전파고. 그래서 그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토콜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토콜을 구분해서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드에나 무슨 뭐 우리 집에 있는 IP 타임 같은 거에다가 인터넷 선 꼽을 때 그 꼽는 그거를 PHY라고 얘기하죠. 그 레이어를, 그 물리적인 레이어 또는 하드웨어 레이어를, 그 커넥터. 그래서 그 하드웨어하고 여기 뭐 더 넓게 생각하면 뭐 그 기지국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바다 건널 때는 해저 케이블 깔고 또 통신위성도 쓰고 그게 전부 하드웨어 프로토콜인데 하드웨어 인터넷의 하드웨어 프로토콜인데 그거의 약속들은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토콜들이죠. 그 중에 요 HTTP는 Node.js의 코어 모듈이에요. 코어 노드죠. 그러니까 요 인터넷 프로토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많지만 요 JS, Node.js의 코어 모듈도 HTTP 외에도 굉장히 많죠. 뭘 금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어 모듈. 그러니까 이게 좀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뭘 해야지, 그 뭐 색깔이 똑같다고 해서 거시기를 찌개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 요거 제가 찾아놨는데 있네요. 요게, Node.js 코어 모듈, 요런 키워드로 찾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게 우리한테 지금 딱 맞더라고요. 34개나 있다고 그러네요. HTTP 외.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면은 Node.js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는 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로 10만 분의 1 가격으로 MRI를 만드는 거니까 그 목표를 따라가려면은 이걸 다 하고 뭐 저기 죽치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것들만 해야지. 대충 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말들이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그죠? 모듈이에요, 모듈. 그리고 이 모듈을 관리하는 거를 Node Package Manager NPM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설치하면서도 볼게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인터넷 프로토콜인 HTTP가 그게 우리가 설치해서 헐, 빅을 보내서 쓸 거, 그거에 Node.js의 그 코어 모듈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이 코어 모듈이니까 HTTP 프로토콜이 예로 Node.js에 들어가면 그게 서버가 된다. 왜냐면 HTT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de.js 얘한테는 인터넷 서버를 만드는 게 일도 아니에요. 자바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큰 일이죠. 아마 팀을 이뤄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요 Node.js 갖고 인터넷 서버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뭐 한 5분이면 된다. 그거를 또 다음번에 하려고 그래요. 요번에는 요 얘기만 하고 좀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25년 전에 처음에 인터넷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라는 게 나왔을 때 1995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요 HTML과
그때도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었죠. 요걸 써서 그 웹페이지를 꾸몄죠. 그리고 엘레멘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거는 너무 기초적이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워낙 중요한 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한번 꾸며봤죠. 아주 간단한 거. 일단 여기서 선을 좀 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 그 당시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였잖아요. 그래서 요 웹페이지, 웹 브라우저 안에 파서 읽고 해독하는 놈이 들어가서 요 HTML 코드를 읽어서 해독을 했죠. 뭐, 구문을 번역한다. 우리말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냥 파서 그냥 이 말을 뜻대로 그냥 확 머릿속에 있는 게 더 좋은데, 그것도 번역을 하면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번역 안 하면 모르는 게 하나인데. 아, 이 얘기를 해도 끝나나요? 뭐. 그게 이제 25년이 지나서 요즘은 이제 주로 서버 사이드에서 프로그램을 한다. 요 그림에 요거는 클라이언트고 요쪽은 서버죠.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이나 PC나 뭐 태블릿이나 뭐 이것도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이런데 원하는 걸 마음대로 우리가 동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유튜브 보면은 상당히 동적이잖아요.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말로는 뭐 냄새, 우리 이제 인간의 오감에 지금 만지는 거는 상당히 많이 앞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가전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승자 독식의 세상일 것 같아요. 좀 불길한 건. 여기까지 하죠. 요 구독 버튼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못했네요. 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